이번 시간부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갑진이의 신년운세를 12띠 분들을 알아봐 주실 거예요. 그쵸? 알아봐 드려야지요. 네.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일단은 쥐띠 분들, 날잠지 있는 쥐띠 분들 갑진이의 신년운세를 알아볼 건데요. 쥐띠 분들은 이 갑진이의 운세가 어떻게 펼쳐질까요? 쥐띠 신분들, 그 쥐띠의 그 성향을 먼저 알아보고 제가 영상 시작해볼까 하는데요. 네. 먼저 쥐띠 같은 분들은 네. 부지런하고 꼼꼼하기도 하고 리더십도 강하고 먼저 또 욕심도 많아요. 네. 그리고 또 개묘년에는 네. 의도치 않게 뭐 좀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 소송이나 관제 이런 걸로 좀 많이 힘을 냈을 거예요. 활동량이 또 없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올해 한 해 넘어서 이제 갑진년 쥐띠는 네. 금전도 활동성이 좀 많이 좀 높아지고요. 네. 운이 좀 좋다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이 쥐띠 시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를 잘 원활하게 좀 잘 활용을 하시고 잘 유지를 해 가셔야 돼요. 왜냐하면 그 대인관계로 인해 가지고 일적인 부분이나 네.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활동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.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흔히들 말하는 그 뭐 귀인이라고들 하죠. 네. 그 이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네. 대인관계 유지 잘 하셔야 됩니다. 나가는 삼지에 그러면 쥐띠분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. 지금 금전운도 나가는 삼지에 상승을 하고 아 그럼요. 귀인도 들어온다. 네네. 그럼 나가는 삼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좋지요. 네. 좋지만 또 쥐띠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네. 또 부리다 보면은요 욕심 많잖아요 쥐띠가 네.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을 뭐 투자를 하거나 네. 뭐 영업장이나 사업장 네. 좀 이렇게 규모를 좀 넓히시는 거 확장하고 그러는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 확장을 안 하면은 금전은 조금 쥐고 있으란 얘기? 그럼요. 저축이나 뭐 주머니 속에 그냥 꽁꽁 묶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가만히 쥐고 계셔요. 네네네. 그러다 보면 큰 손해는 보진 않을 거예요. 네. 나가는 삼재 지금 쥐띠분들 운세를 얘기를 해주고 네. 계시잖아요. 그럼 쥐띠분들은 날삼재가 복삼재라는? 그렇죠. 날삼재이기도 하지만 복삼재이기도 하니까요. 좋은 운 많이 많이 좀 받으시길 바라요. 좋습니다. 하지만은 제가 또 여기서 선생님한테 마지막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삼재가 3년 동안 이제 일단 있는 거잖아요. 나가는 삼재 선생님 지금까지 봤을 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혹시 있을까요? 나가는 삼재는 뭐 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. 건강적으로 좀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건강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GT분들 신년운세를 선생님 또 이제 네. 요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알아봐 주셨는데 이제 갑진년 새해가 밝은 거잖아요. GT분들 또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영상 마무리할게요. 작년 개묘년에 많이 힘드셨죠. 모든 일이 힘드셨을 텐데 하지만 올해 날삼재이기도 하지만 복삼재도 같이 좋은 운이 들어왔으니까 올 한해 쥐띠신분들 힘내시고 선양아씨 땅에서 좋은 운 많이 받도록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